왜 갑자기 똑똑한 척이에요? 아니 똑똑한 척이 아니라 응당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해야 돼. 응당 사람으로. 야 그럼 난 뭐 동물이냐? 아, 나 진짜. 자꾸 뭐 행동수준 퍽카같이 되니까 제가 이상해가지고. 야 촬영 정화! 쿠팡맨입니다. 오늘도 당신 내가 그 복장 그대로일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네. 쿠팡에서 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어? 아니, 당최 도대체 아무런 복장을, 의미 없는 복장들을 입길래 내가. 아니, 뭐가 의미가 없어. 이거 얼마나 어? 실용적인데. 내가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팩트와 멜티야, 이거. 빨리 갈아입고. 빨리 갈아입고. 오늘은 보니까 연탄이네요? 연탄이에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사람들이 연탄에 구워 먹으면 맛있다, 뭐 라면 연탄에 끓이면 최고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연탄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을 이렇게 압착해 놓은 거잖아요. 잘 몰랐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런 걸. 석탄을 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의 효율이 높아요. 그래요? 한마디로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오래 타요. 장작보다 좋아요? 나를 연탄으로 친다면은 당신이 짓불 같은 거야. 한 바닥 확 타고 확 하고 끝나고 나는 이게 이 텐션으로 끝까지 쫙 가는 게. 그렇구나. 좋네요. 요즘은 착화탄이 보통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탄이 나오면은 이 착화탄이 이렇게 딱 아구리가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위에다 불을 탁 하고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불기운이 밑으로 가면서 불이 붙어요. 위에다가 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밑에다가 해도 되는데 밑에다가 하면은 나중에 얘는 금방 타잖아요. 착화탄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나중에 쿵 하고 주저앉아요. 얘네 둘이 원래 세트예요? 얘네 둘이 원래 세트예요. 이렇게 이 연탄에 불을 붙여주는 용도예요. 우리 왜 숯봉지 이렇게 뜯으면은 숯 막 들어있는데 얘 들어있죠. 얘가 왜 들어있냐면은 얘에다가 불을 탁 하고 당겨주면 얘가 샥샥샥 타면서 옆에 있는 숯에다가 불을 붙여주고 얘는 빨리 붙고 끝나는 애. 오케이? 뭐 이씨 연탄 써봤어야 알지. 잘 몰라. 오늘 되게 좋네요. 약간 그 뭔가 옛날에 오신 분하고 함께하니까 인정고무신 같고. 밑에다가 자막으로 내 생일 깔지 마. 죽어. 근데 이 착화제 같은 경우는 네. 이건 지금 나무에다가 연료를 매겨 놓은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힘들 같아요. 위에다가 하는 것도 괜찮은데 도리어 이런 애들은 얘보다도 아래라? 길게 타기 때문에 얘는 밑에다 깔아야 돼. 근데 그렇게 깔면 안 되고. 네. 근데 이거 이펙트는 보여줘야 되니까 이렇게 세 개를 깔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은 다음에 요건 어떻게 타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 좋습니다. 불을 붙여. 아 해보세요. 그냥 여기다 붙여. 여기다. 금방. 금방 붙어요. 저 봐봐. 안 붙는데? 아니 조금 더 해야지. 잘한다. 아 잘한다. 그렇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아 원래 연탄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불이 붙어서 가스가 안 좋은 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연기가 많아서 연탄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불은 어느 정도 착화탄에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연탄에만 불이 탁 하고 붙어가지고 곱게 따끈한 그 불이 딱 올라와야 되거든요. 얘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사이에 고기 양념을 좀 해두죠? 네. 오늘은 무슨 고기와 무슨 양념을 준비하셨나요? 아, 그 양고기 막 우대갈비 이런 거는 안 된다 싶어가지고 네. 오늘은 흔한 거 준비했어요. 아, 오늘은 흔한 거? 네, 삼겹살로 준비를 했고 네. 그 요새 좀 핫한 게 뭐냐면 요새 오징어 게임이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K푸드가 또 인기라 그래서 아 그래서? 네 K푸드의 정점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김치라고. 김치 아 네. 그렇죠. 김치 시즈닝 그 시스터즈 거기 거네. 맞아요. 이거 아마존에서 핫한 거. 뭐 김치 시즈닝 몇 개 더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김치를 보통은 그 구워서만 먹는데 네. 김치를 시즈닝으로 뿌리면은 이 삼겹살이 어떤 맛이 될까. 지난번에는 저희가 왜 불고기 양념에다가 네. 그 양꼬치 소스를 했잖아요. 양꼬치 소스 동난 거 알아요? 진짜로요? 네, 인증샷 막 올라온 거 알아요? 우리 거 그거 나가고 품절. 나서? 품절. 오빠 내가 내지 말고 우리가 매점 매석을 해놓은 다음에 영상이 나가야 된다고 내가 눈을 얘기하잖아. 아 갑자기 화가 나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도 과연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그래서 자, 잠깐만 저 네. 한꺼번에 그걸 다 하자고요? 안 돼요? 그럼 제안해 주세요. 제안. 아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계획인데요? 무계획이요? 저희가 언제 뭐 대본을 찍었나요? 그냥 하는 건지 아니 가지고 왔으니까 요걸로도 네. 한번 해서 먹어보고 요걸로도 한번 해서 먹어보고 그러면 요거 한 줄 이거 한 줄? 에?
아니, 김... 한 줄씩만 하자고요? 아, 김치 시즌이 아 이렇게 한 줄이 이렇게 아 그렇죠? 정색을 하세요 갑자기 이게 구워가지고 나 한 줄 그대로 먹는단 말이야. 아 그래요? 이렇게 펼쳐가지고 네. 냉삼이요 냉삼. 냉삼 이게 삼겹살에 약간 구멍이 송송송 뚫린 게 막 그거 했네 해동했네. 그렇죠. 왜냐하면 양념 뿌려 먹을 거기 때문에 네. 굳이 생삼을 써야 될 이유가 있나 했어. 없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우선은 불이 제대로 붙나 안 붙나 봐야지. 이거 빨리 뿌리면 안 돼요? 지금 뿌려놔봐도 소용이 없잖아. 왜요? 뿌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놔두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5분 내에 안 붙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어. 아 그러면 안 되지. 어,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럼 좀 자다 올게요. 어. 어, 연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어. 자 어쨌든 이렇게 보통 시간이 나오면은요 저는 이제 TV 쪽에서 넘어온 사람이니까 네. 보통 이럴 땐 게임을 해요. 그러면 우선은 간단하게 몸풀기로 삼겹살로 삼행시 한번 해볼게요. 삼! 삼겹살 겹! 겹겹이 쌓아서 살! 살이 되어있지. 뭔가 이상하잖아. 어, 이 정도면 아주 잘 익을 것 같아요. 구울 수 있나요? 자, 이제 구울 수 있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가시죠. 자. 네. 왜요? 아, 지난번에 어. 한번 엎으셔가지고. 구울 수도 있어요. 어? 아, 인트로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럼요. 가시죠. 이거를 그럼 세 판을 하죠. 양념 네. 세 종류로. 네. 그죠? 좋네요. 자, 한 판.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시즈닝도 이 위에다 뿌리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뿌려주세요. 시즈닝. 네. 김치 시즈닝. 오 맛있겠다 이거. 그죠. 이렇게 해서 야 우선 삼겹살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캠핑 고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와 형. 오. 아, 그냥 구워주세요 지금. 네. 라면 수프를 뿌린 고기 같아요. 이게 공중파식 오버 리액션이군요. 아 왜 라면 수프만 생각 나잖아요. 별 향이 안 나요. 거짓말하지 마요 진짜. 코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고추장 소스인가요? 네. 고추장 소스. 요거는 이거는 근데 그냥 바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붓이 있어요. 붓. 네. 붓이랑 혹시 종이컵 같은 것도 있어요? 아니요. 붓만 있어요. 뭐 여기다 하시면 되죠. 아니 누가 캠핑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대충 여기다 찍찍찍 하신 다음에 바르면 되잖아요. 손 말고 여기다가. 자 빨리 아니 여기다 그냥 하면 되잖아. 가까우니까 좋잖아요. 여기다 그냥 제발 좀 여기다 드시려고. 여기 이게 제일 효율적이잖아. 아니 효율적인 건 여기에다가 뿌리는 게 효율적인 거. 아니 그 여기에 묻잖아. 아 묻어도 되니까 일회용으로 사왔겠죠 진짜. 아이씨, 답답해 죽겠네. 미쳐버리겠네 완전. 아니 여기가 더러워지잖아. 고마는 닦으면 되지만 이건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에이씨 고기나 구워야겠다. 아 대게 뭐라 그래야 돼 진짜. 진짜 누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럼 이상하게 봐요 셰프님 이렇게 해서. 좋잖아요. 네.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갑자기 똑똑한 척이에요? 아니 똑똑한 척이 아니라 응당 사람이라면 이 정도를 해야 돼. 응당 사람이래. 야 그럼 난 뭐 동물이냐? 아니, 아 나 진짜 자꾸 뭐 행동수준 포카같이 되니까 제가 이상해가지고. 야 촬영 좀 와! 자 고추장도 됐습니다. 무슨 냄새 나는지 알려주세요. 고추장. 얘는 초고추장. 맞아요. 초고추장 냄새예요 그냥. 그냥 초고추장 냄새네? 근데 이거 부추 파김치인데 노란색이에요? 이거 뭐야? 뒤로 돌려봐요. 아 고춧가루가 있어야 돼. 이런 쟁이 다른 양념도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약간 이게 무슨 향이 나냐면요 다 가진 양념의 향이에요. 가진 양념에 고추장에 고춧가루가 빠졌잖아요. 네, 약간 마늘하고. 지금 동남아로 갔어요. 막 액젓 향 이런 거 나고 고춧가루만 딱 안 들어간 향이에요 지금. 고기가 연탄불은 오랫동안 뭔가하게 탄다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주 뭔가하게 맛있게 익고 있어요. 지금 여기 벌써 다 땀이 나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둘, 셋. 정확하게 가운데만 익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 치워버리고 그냥. 네, 그냥 여기다 이렇게 굽는 게. 와, 거의 그냥 직화로 굽자. 네, 그죠, 그죠. 오!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새로운 디자인이야. 삼겹살 캔버스. 네. 2021년 FW 신상입니다. 삼겹살 캔버스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사사삭 뒤집어서. 오, 맛있겠다. 안 익었잖아. 아직 익었어요, 이거 지금. 안 익었어요. 다 익었어. 그래요? 다 익었어요. 누구의 기준인 거지? 그 목장갑 끼고 드시면은 이게 저기 시청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셰프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맛은 있어. 맛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맛있어. 네, 제가 먹을게요. 와, 맛있네. 아이씨 뜨거. 그거 봐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뜨거우면 익었다는 거잖아요. 맛있어. 내가 라면 수프 향 난다고 했던 거 취소.
어, 라면 스프랑 다른데? 소금 하나도 안 뿌렸는데. 응. 간이 잘 된다. 응, 간이 잘 됐고. 우리 삼겹살 먹으러 가서 김치 구우면은 밑으로 김치 기름 떨어지잖아요. 그 김치 기름이 묻어 있는 데에서 구웠었던 삼겹살 맛이에요. 어, 어, 응, 야, 하고 싶어. 아, 그래? 응, 좋습니다. 이거 괜찮긴 해요. 응, 먹어. 근데 조금 매워요. 응. 괜찮은데? 응, 맛있어. 이 위에서 그냥 대고, 옳지. 옳지. 아, 근데 이게 좋은데요? 좋다고요? 네, 천천히 구워지니까. 네. 좋아요, 안 타고. 저는 항상 타는 거에 아이고. 우와. 어, 뭐야 이거? 우와. 아니 그 불이 몇십 배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우와 맛있어 보인다, 그죠? 어. 이거 아주 잘 구워지고 있어요. 오, 엄청 잘 구워지네. 어, 요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갑질이 있나? 아, 갑질이라뇨. 어? 그럼 제가 굽고 어? 있을게요. 어, 이거 향 되게 좋아. 아, 어? 그래요? 어, 이거 뭔가 희망의 향이 느껴져요. 그래요? 어, 내가 아까 왜 동남아 향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피쉬 소스 액젓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젓에다가 양념을 해가지고 굽는 고기 향이 나요. 기가 막힌 생각이 났어요. 어. 한 판 더 만들게요. 여기다가 시즈닝을 뿌리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아, 역시! 고춧가루가 모자랐기 때문에. 어, 오, 그럼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고기 한번 되게 힘들게 먹네, 진짜. 원래 그 음식을 힘들게 먹어야 더 맛있어요. 노동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빨리 구워주실 수 없나요? 배가 고픈데. 아! 아우! 됐죠? 야, 이거 맛있겠다. 기름이 떡떡 떨어지는 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얹어놓고. 우와! 아, 이게 이거 세민의 바베큐 양념 나와야겠네. 어? 야, 끝내준다, 이거. 수업 어때요? 잘 돼가요? 어,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이제 드디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오늘 제목은 꼭 이렇게 해주세요. 연탄은 사드세요, 제발. 자, 따따라따따따따따. 어우, 그래도 비주얼 좋네. 우와. 오늘 음식의 제목은 연탄 반신욕 구이에요. 연탄 반신욕 구이? 어, 구성이 다 대표적고 연탄에서는 그냥 반신욕만 아, 했어요. 네. 반신욕만. 반신욕만 했는데 창.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네 가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얘는 반반. 반반. 제일 나중에 먹어야 돼. 얘는 반반. 얘는 반반. 그리고 얘는 세미네 언니. 네. 얘가 시즈닝. 얘가 김치 시즈닝. 어, 그리고 얘가 얘는 고추장 핫소스. 얘가 고추장 핫소스. 어,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김치 시즈닝부터. 김치 시즈닝부터. 이거 아까 조금 더 먹어봤잖아요. 그죠. 오, 연탄 향이 있어. 이게 연탄 향이에요? 김치에서 신맛만 빼는 맛이에요. 아직은 가장 맛있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맛있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드셔보시죠. 자, 요번 거는 고추장 핫소스. 한마디로 거의 뭐 초고추장이란 소리죠. 초고추장 찍어 먹는 거랑 초고추장 구워 먹는 거랑 맛이 다를 거란 말이야. 아니한데? 그냥 별론데요? 너무 셔. 그러니까 어떤 맛이냐면요, 삼겹살을 구운 다음에 장아찌 국물에다 잘못 찍어 먹은 것 같아요. 어, 너무 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파김치 양념. 파김치 양념인데 고춧가루가 없어요. 그래서 허옇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얘는 그냥 김치 양념이다 보시면 돼. 김치 밑 양념. 고춧가루 고춧가루 뺀... 없는 거. 어, 고춧가루... 다진 양념. 다진 마늘, 뭐 양파, 젓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아, 나 이거 기대가 굉장히 커요. 맛있을 것 같아. 우선 향은 합격이야. 우선 엄청 짜요. 근데 맛있어. 어, 야, 이거 맛있는데? 우선 덜 짜야 돼요, 저는. 그래서 좀 짜요. 삼겹살을 새우젓에 찍어 먹는 느낌이에요. 다진 마늘이 들어가 있는 새우젓에다가 찍어 먹는 느낌이에요. 아, 근데 난 맛있어요. 짜요. 짠 거 빼면 맛을 벗었을 때 맛있어요. 그래요. 요거는 한 면만 바르고 나머지 한 면에는 김치 시즈닝을 바른 거예요. 그렇죠. 요거는 김치 시즈닝 반, 김치 양념 반.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쪽은 빨간데 요쪽은 하얗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염도만 조절하면 괜찮겠는데? 파절이 싸먹는 맛이에요. 파절이다 싸먹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얘를 파김치랑 같이 구워 먹는 삼겹살 맛이야. 아, 그리고 이거 보니까 얘는 그래도 염도 조절이 좀 됐어요.
자, 저는 저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냥 시즈닝만 뿌린 거. 이거 고추장인데? 시즈닝만 뿌린 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들 보면 우리 무슨 카드 게임하는 줄 알겠어. 이게 괜찮았는데 너무 짜요. 짜. 그래서 좀 물에 희석해가지고 발라야 될 것 같고. 물에 희석한 다음에 발라서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물에 섞어가지고 하는 거네요. 애초에. 그러네. 생수 120ml가 들어가야 되네. 생수에 불려가지고 쓰는 거고. 우리가 한참 잘못했네. 희석을 해야 되는데 원액을 마셨네요. 얘가 그 김치 시즈닝. 아마존을 핫하게 달군.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나머지 너무 짜요. 맛있다. 숯불에다가는 김치를 직화로 굽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저 시즈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뿌려가지고 구워 먹으면은 아주 좋은 대체제가 될 것 같아요. 연탄 향은 아주 스치듯이 나요. 아쉬워. 밖에서 연탄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연탄으로는 더 힘들 것 같아서 긴급 수혈을 좀 하겠습니다. 뭘요? 수술 가져왔어요. 아, 그럼 진짜 끓여놓지. 아, 왜냐면 요리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다음 근데, 요리는 이제 수술로 해가지고. 근데 비도 와. 그래서 빨리 수술로 가져왔어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에 대한 전반적인 맛 평가를 해주시고 어서 입으로 넘어갈까요? 맛은 있는데 우리 그 첫 번째 캠핑 요리의 추억이 너무 셌어요. 아, 그 우대갈비. 아, 우대갈비라니. 아, 나랑 찍은 에피소드 벌써 까먹은 거야? 우대갈비 아니었어. 아, 우대갈비가 아니네. 찔한 양갈비. 그래, 찔한 양갈비. 그게 너무 셌어요. 그게 좀 맛있긴 했죠.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하는 음식은 괜찮은 거 가져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불을 붙여놓고 있을 테니까 네. 잠깐 쉬다 오시죠. 잠깐 쉬다 오라고요? 네. 진짜로? 네. 불쌍한데? 아, 아니에요. 지금 삼겹살 고생하셨으니까 빨리 저리 가세요. 자, 여러분 번외편입니다. 짜잔. 뭐야 이건? 불이 너무 예쁘게 이거 뭐야? 와, 네, 이거를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연탄불로 굽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맛있고 예쁜 건지 시청자분들한테 꼭 보여드려야겠어요. 와, 미쳤다. 그래. 아, 고기가 이렇게 구워지는 맛이 있어야지. 승호 오빠 다시 찍자. 연탄이 불이 제대로 붙어야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왜 이제야? 미쳤어요? 와, 이렇게 구워주면 맛있네, 이 양념. 응?